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부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마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오늘 말씀드린 제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가 이 말을 했어요. Winding way on my way.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나의 삶은 어떤 게 진정 삶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삶의 의미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길을 찾는 삶이에요. 어딜 갈 때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그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 나의 길이잖아. On my way. 나의 삶의 길. 근데 finding way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뭐 삶을 살 때 인생이 가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어떤 길을 찾아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찾아가는 길. 이게 on my way.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삶의 여정은 내가 찾아야 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디렉션을 누가 줬냐면 바로 성경이 그 디렉션을 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로 그 가야 할 길 찾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 길 찾기를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을 살펴보는데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길, 그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finding way, 그 길을 찾느냐. 디렉션을 성경이 줄 때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찾아가야지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갖기에 의롭다 하는 말을 들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약속된 기업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가 부패하고 그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가득하게 있는 이 혈육 있는 자들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성경에 노아가 제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제인지를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가 된 후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500-something이죠. 근데 새 아들이 그 방주를 질 때 같이 방주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와이프, 자부도 생겼으니까 나이가 어느 만큼 성장했을 때예요. 근데 홍수는 언제 났냐면 600세 되는, 노아 600세 되는 때에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제 뭔가 번성하고 잘 살려고 할 때 이제 이는 방주를 짓는 일에 아들과 함께 그의 삶을 다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너는 살기를 준비해라.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웃었지만 그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같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고 다시 올 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선악간을 판단하시는데 그 선악간을 판단하는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말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가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길을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 식구 다 버리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던 땅, 무슨 땅? 죄악의 땅. 또 내가 아버지라고 여겼던 마귀.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였던 살던 죄의 사람들. 이런 것에서부터 너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야 진정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 진정한 구원은 바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거구나 라고 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별되어졌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졌고 내가 뭔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행동을 잘못해봐요.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너 그렇게밖에 안 되니?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가 모든 권속을 다 데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간 그 믿음. 그는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가는 길은 눈에 훤히 보여서 알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매 순간 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 걸음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준다 했기 때문에 한 걸음 걸음을 여러분이 나아갈 때 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말한 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 맞아요. 근데 이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가르쳐줄 때 그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그 땅에서 죽으면서 그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내보낼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땅은 잠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는 모든 걸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마음이 이 애굽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어떤 걸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 있는 땅이에요. 죽어서도 옮겨간다는 걸 믿는 이 요셉. 자기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은 뼈조차도 여기서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소망이 정말 이 땅에 어떤 것 하나도 두고 가길 원치 않고 정말 오직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
이 땅에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늘 떠날 준비를 하는 자겠죠. 그래서 떠날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돈 다 여기저기 다 놓아주고 주님 언제 온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내일 떠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처럼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해야지만 저곳을 가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요셉이 그 땅, 애굽 땅에서 맡겨진 사명이 뭐였어요?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 먼저 들어간 것은 바로 7년 흉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가서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그 총리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 땅에 머무를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7년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날 특별히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하나 담겨지고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화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산 간증으로 생명으로 전달될 수 이 요셉이 바로 나아갈 저 본향을 받아봤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땠어요?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에 온 거예요.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4대 만에 너희가 나와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그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을. 그런데도 이곳에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걸 나타내시고 여호와 한 번만이 구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왕이 바뀌면서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모세가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고난을 함께 동참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바란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단 한 분 구원임을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어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기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유가 어떻게 이 길을 얻었나 볼 때, 나도 그 세상의 영화나 어떤 재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저 높은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여호와가 상 주시는 이심이다라는 얘기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 가진 그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본향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어떤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자죠. 위의 것을 찾는 게 곧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거죠. 이 땅을 어떤 자로 지냈어요? 이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지나가는 것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영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찾는 자들,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찾고 나아가는 자들을 상을 주시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을 찾아야 하니까.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어떤 목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다 틀리면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지금 그 길을 가는 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돌아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안에 우리로 들어가게 할 때 다른 그 앞에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요. 율법이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훔쳐간다. 오직 율법을 주신 건
여호와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고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도록 순종하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도 순종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순종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건 밖이 아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느냐. 도대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한 그것에서부터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창세전에 미리 예언하셨다고 말해요. 이 시절. 창세전에 이미 알린 바 되신 것이고 말세에 너희로야 나타나셨다. 창세전에 예언한 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제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의 끝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짜 참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참 진리로 오신 거예요. 말씀에 오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이루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갖지 못했다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창세전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잘 찾아서 너희들의 바른 길을 가서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이 구원을, 영생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부활하시면서 자기도 영광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단 한 번 구원은 여호와 일뿐이라는 걸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오신 여호와가 눈에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에 오신 여호와, 그 눈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늘 말하여 왔던 자다 라고 말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자라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의 연합입니다.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Finding way. 나의 삶에 찾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뿐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길이 있어요. 어딘가를 갈 때, 목적지를 갈 때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때는 끝에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갈 때 갈 길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이 점점 좁혀집니다. 마지막에 그 집에 도달할 때는 딱 한 길뿐이에요. 그 집 앞에 있는 길 하나. 우왕좌왕 많은 길 돌지 마시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전 그걸 좋아해요. 빙빙 도는 거리 싫어해요. 전 단거리를 좋아해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그곳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고 얼마만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짧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짧은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걸 벗어버려야 하는 나의 이 죄악 덩어리인 내가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벗으려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벗어야 할 거예요. 어차피 벗고 어차피 새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른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어차피 죄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태어났다면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태어난 그 믿음, 그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로만 계속 가면 그 정확한 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중간에 사단이 속일 때마다 내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좌로, 우로 치우치다 보니까 또 뺑뺑이 돌아서 다시 그 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건너가야 될 거를 건너지 못하면 그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십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패스는 없어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가느냐, 그 차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주님만 가면 이 육을 벗어버리는 건 힘들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나 감사는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땅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맞게 될 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받을 때도 기뻐하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유익하다고 오늘 찬송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만 있으면 되고 예수 피가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갔다고 말해요? 그들이 거룩한 길을 간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갔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 제가 이 말씀은 한 설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한 것처럼 그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내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의 생각을 벗어야 되고요. 육의 습관을 벗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단 하나의 길이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그것은 썩지 않냐는 신, 그 씨가 썩지 않는다는 신, 썩지 않는 씨가 뭐겠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껍데기는 썩었, 그쵸?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내 육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날마다 보잘것없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점점 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한참 믿어봐, 다 지나면 또 나같이 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오래되신 권사님들이 그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해요. 예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을 매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생명이 더 드러나야지. 어제는 생명이 1% 드러났으면 오늘은 2%, 내일은 3% 더 생명이 더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지, 생명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막 기뻐 뛰다가 나중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들어져가지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내게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생명은 당연히 열매 맺혀야 돼요. 그 생명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들이 신의 성품으로 자라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한 여덟 가지 전부 이거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덕을 나타내게 되고, 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서 늘 나타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래 참을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길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여정에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찾아가야 할 길이에요. 아멘. 주님이 목적지를 딱 가르쳐주셨어요. 영생.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길은 조심해서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성에 들어가는 길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하기를, 성이 이루어지면 해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으로 들어가려면 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해자는 물이에요. 다리를 지나지 않고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리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 예비한 성,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놓아진 다리는 십자가 다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물? 해자라고 표현된 그 바닷물에 다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본문에 말씀한 것,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풀처럼 말라버리고 그리고 떨어져서 영화로운 꽃도 떨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도 후패야. 육은 다 떨어지게 되어있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이건 세세토록 영원한 거야.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려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만큼 정결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또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그네와 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그네와 같이 지내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길을 잘 보고 가야지 교통사고 나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너무 다 사랑스러워요.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고 그 부음받은 것을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시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믿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자이죠.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배운 자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와 같이 나를 죽이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함께 하나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그래서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랑을 가진 자입니까?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같이 품을 때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 각각 떠난 곳은 달라요. 이전에 내가 살던 곳, 이전에 내가 거했던 땅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각각 자기의 길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그것이 어디예요? 한 길로 모이게 되세요. 결국은 다 각각 살아왔던 것에서부터 한 곳에 모여서 결국 그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의 길 동참하게 되어지면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한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한 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이 예수님 안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오며 꼴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요한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멘.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길을 나아가는 길, 이것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한 게, 아, 이 찾아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 연합될 때에 거룩함을 입을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습관을 살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Finding way on my way. 마음을 와 닿으세요? 한마디로 다 함축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 힘든 거, 나라는 존재에 벗어버리는데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 구원을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승리의 깃발이 나의 삶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길을 잘 찾아서 우리 길을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왔나? 나는 지금 그 십자가 앞에 나왔나? 십자가 안에 들어왔나? 얼마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안에 들어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할렐루야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높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다. 주님,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의 나아가는 길, 어떻게 삶의 여정을 살아야 될지,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앞서간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으로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 그것이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기에 나를 못다가 후퇴되어져가는 인내 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하는 육체를 부잡지 말게 하옵시고 육체 정령 없기 때문에 발목이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이 없기에 오늘도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주님만 가지신 것이기에 우리 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을 주님 피에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빨아서 거룩하게 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거듭난 심령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길, 단 하나의 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잘 찾아서 오직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정말 더욱더 감사해서 우리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하기에 주께 구하옵나니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물질을 드린 이 손길이 더욱더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이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므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름만 영광과 존귀와 찬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날마다 잘 발견하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결심하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그 길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